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시장 굉장히 올라온 것 같은데 올라온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드는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고민들 역시나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 채팅 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 창에도 여러분들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비중까지 적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틈틈이 계속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또 풀어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바로 시장부터 체크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뭐, 올라간 것 같은데 올라간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뭔가 0.25% 정도 플러스긴 한데, 시가가 뜬 이후로 밑으로 밀려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간만에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이렇게 매수세가 1195억이나 들어오면서, 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최근에 외국인들 보면은 계속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684억을 샀던 시절과 18억을 샀던 시절, 그리고 1200억을 사는 그런 시절까지 해서 뭔가 순매수세로 돌아선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대할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냥 어 단순히 단기적인 반등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주가가 힘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셨던 그런 기업들 물려 있는 기업들도 보시면요. 거래량 없이 계속 이렇게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흘러가는 모습 그러니까 별 이렇할만 다 특징 없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기만 했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 실적이 안 좋다는 이슈니 뭐 악재니 뭐니 그리고 또는 반대로 뭔가 좋다라는 이슈 뭔가 호재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급등을 시키거나 급락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 파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힘없이 내려갈 때 그러니까 1%씩 내려갈 때는 아니에요. 매일같이 1씩 내려가면은 이거 어떡하지 아유 그냥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악재가 터져 나오거나 뭔가 악재라고 보여지는 내용과 함께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 또는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면요 그때부터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좋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또는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좋으니까 더 올라가려나 더 사야 되나 아 근데 올라왔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패닉이라고 부 그러긴 그런데 생각이 막 잠깐 이렇게 패닉처럼 정말로 얼토당토 안한 생각을 하면서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런 장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이게 전형적인 개미 털기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지금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을 단기적인 반등을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 그 물량을 뺏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지. 내가 물량이 없는데 끌어올리게 되면 자 사업가처럼 개인 투자자들을 본전 찾게 해주거나 수익을 내주는 용도로 나의 돈이 쓰는 거니까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뺏어야 되는데 어떻게 뺏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방법과 주가를 만, 변동을 시켜버리는 방법 주가를 변하게 만드는 급등락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시간은 지금 충분히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한 상황이 되었고 아이 정도쯤 되면 내가 사거나 팔아야 되는데 언제 하지 언제 하지 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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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던 사람들이 지금에서야 뭐 실적이 안 좋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또는 어, 실적이 안 좋다는 것도 사실을 보면은 그렇게 안 좋아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좋다라고 과대포장이 되어 있거나 뭔가 조금 이렇게 오버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바닥까지 이렇게 별일 없이 내려왔다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반등이 나가려고 하는 폼 잡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낸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걸 사서 결국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어... 조금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흔드는 동안에 추가 하락은 좀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5, 6월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5, 6월 느리면한 7월 정도쯤 되면은 이 하락이 이제 끝나고 단기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뺏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기 상승이 나오고 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여파가 굉장히 크게 몰려올 시기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초쯤 되면은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잠, 잠깐 마지막 불꽃놀이처럼 다락 오르는 시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인 거예요. 지금이 저점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예를 들었을 때 GS 리테일이라고 설명해드렸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손실 중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은 손절을 하더라라는 거죠 왜 손절을 하는가 실적 부진이래요 증권사가 목표가를 낮춥니다 거기다가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역별인 데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만한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주, 굳이 살 이유가 없고 지금 주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주식을 우리가 공부를 좀 했던 사람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경제방송 보는 사람들은 이거 사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안 사야지 안 사니까 파는. 사람은 많으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없이 빠지거나 한가때려 맞아야 되는데 거래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파는 만큼 많이 사고 있다는 건데 이거 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바로는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미 털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미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면 안 되는데 개미가 이걸 산다고요. 아 개미가 사면 안되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산다고 저점인데 물량을 그러면 세력들만 갖고 있었구나 세력들이 엄청 사가지고 물려 있던 걸 지금에서야 손절하는 그런 바보 같은 세력들도 있구나라고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거고 싸게 사기 위한 수작인 거지 절대로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대단한 지식인 것 마냥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것 마냥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의 털림. 안된다 라는 건데 지금 보면 이런 종목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코스맥스 털리죠 그죠 코스맥스도 지금 주가가 바닥인데 털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농심 이런 것들도 어때요 주가가 더 이상 뭐 내려가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굳이 실적도 좋은데 밑으로 밀고 내려가면서 거래발생 시키면서 밀립니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한두달 동안은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리를 잡고 나면은 끌어올라 갈때 손절했던 사람들은 배가 아프다 아이고 내가 괜히 손절했다 하면서 다시 따라 붙으려고 할때 다시 팔아내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지금 손절한 사람들은 비싸게 샀다가 싸게 팔고 올라갈 때또 비싸게 샀다가 또 싸게 파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많아야 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로 맞는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건요. 조언을 내가 생각한 것은 다 틀렸다라는 그런 덕목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하루에도 거의 뭐 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다 주식에 할애할 정도로 뭔가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정도로 내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 내가 좀더 공부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라고 바라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자리까지 앉아 있게 될 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려가면 왜 내려가는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가 어떤 쪽이 좀더신빙성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할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는 조금 버텼다가 단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계획을 짜시길 바라겠고요. 들고 계신 종목 들이 괜찮은 기업이어야 올라올 때득도득볼 거고 내려갈 때 추가 매수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걸려와 있는 전화부터 받아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매수 가랑 비중이요. 아 10%가 18만 2천원 이거예요. 10%가 18만 2천원이요. 네. 어, 이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지금 이제 중국 봉쇄니 뭐니 하면서 실적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음.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적자가 나고 완전히 그냥 뭐 회사가 망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네. 분위기는요, 화장품 관련주가 마치 그런 분위기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불안하다, 뭐 어쩐다, 목표가 낮춰야 된다, 안 좋다, 거기다가 지금 아무리 퍼시픽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횡령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뭐 아우 회사가 안 좋다 망했다 끝났다 이거는 뭐 그냥 사면 안돼 들고 있으면 안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음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내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겠지 그러면 매도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 자꾸 산다는 건데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살까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시청자님이 네네. 이 종목을 그렇죠. 내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만약에 손절하고 싶다면 누군가는 그걸 사야지 시청자님이 손절하고 팔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럼 그렇게 사주는 사람을 바보입니까? 이거를 안 좋은 걸다 알고 있는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사니까 바보네요, 그죠? 그렇게 아니겠지, 생각하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네.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고 그런 심증을 가지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는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 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게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모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는 주가를 막 흔들 거라고 보거든요. 흔들어서 아, 네. 괴롭게 만들 거라고 봐요. 악재 같은 걸 쓰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주가 방향성을 만들어주면서 팔게끔 만들려고 할 건데, 저는 이 종목을 판다라는 것을 22만원 이상이 아니면 안 판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12만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해가 저도 되세요? 궁금한 게, 예. 음. 저도 궁금한 게 예. 예. 네, 지고 있었는데 그 행년 바람에 너무 많이 빠졌어. 그렇죠. 겁나죠. 그 좀... 추가 매수를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음, 추가 매수는 1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2만 예. 원까지 빠지지 않으면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매수가고요. 그냥 보유하셨다가 22만 원 목표가로 잡고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중장기로 보시는 게 맞는 거지. 단기적으로 이런 횡령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것 같으면 은 사실 이 종목 말고도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그런 게 빌리비지 않곳이기 때문에, 아, 어, 우나 그런 거 너무 싫어요 하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죠? 네, 네, 네네, 그래서 네네.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만 가면 된다 어떤 이유든 간에 주가가 싸지면 땡큐고 어떤 이유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면 땡큐인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네네, 네, 네. 네 그렇게 전략을 짜셔서 12만 원 추가 매수 22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오트렉스고 네. 매수가는 3만 1,700원. 3만 1,700원. 네, 비중은 13%입니다. 13%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어, 네. 음, 어, 단타 쪽을 보시고 매매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그렇진 않았고. 네. 이게 좀 길게 보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갑자기 우쯤에 그 주식이 있어 가지고 네. 저기 올라서 어매입 매도를 조금 한 부분이긴 한데 네,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이 비율을 통해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네. 어 제가 예를 들어서 사 먹고시 준비를 한다 생각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사법고시 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법그 해가지고 막 병, 변호사 돼야지 검사 네. 돼야지 이래갖고공그 그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네. 물어봅니다 야 너는 그 사법고시 몇년 정도 생각하고 지금 응시하려고 하는 거니 야난한 (5년) 정도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야 뭐한 (5년) 정도 생각해서 하다 보면은 되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음. 네, 근데 (1년) 만에 붙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 (1년) 만에 붙은 거나안갈 거야 나 오는데 갈 거야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1년) 만에 붙은 면 좋은 아로. 겁니까? 네. <laughs>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장기로 네, 보셨든 간에 안 보셨든 간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장기로 본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장기로 봤는데 급등을 단기간에 했으면은 끝난 겁니다, 이거는. 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되나요? 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왜 단기로 올라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에 얘가 뚜렷한 호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얘가 지금 뭐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무상증자 액면 병합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고 있다 회사가 엄청나다 회사가 뚜렷하게 뭐 호재가 생겼고 정말 발전하고 있는 기업이다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런 숫자 노름에 갔다가 움직여 가지고 그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기술 반등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5년을 보고 네. 투자했다, 좋아요. 5년 보고 투자해가지고 떨어지면 더 사야지, 뭐, 만원까지 박살 나더라도, 난이 기업 정말 마음에 들어 더 사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네. 네. 매도를. 맞습니다. 아, 매도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매도를 최근에 단, 어, 어느 정도 했다 하셨으니까, 나머지로는 네. 지금 우리가 네. 절반 정도 매도하거나 분할 매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판 자리가 고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음, 그거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판자리가 고점이 아닐 수 있으니까, 긴가민가 한 만큼만 매도,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아, 기다려서 뚫고 네네. 올라가면은, 어때요? 남은 걸로 비싸게 팔고, 안 뚫고 올라가면은, 안 뚫고 간 만큼 나는 건 적당히, 3만 6천 원이든, 3만 5천 원이든, 익절가를 잡아놓고, 네네. 매도하면 되는 네네. 거예요. 아, 네. 그러면 나는 고점에도 판사람이 되고, 수익도 본 사람이 되는 거고 올라가더라도 네. 적당 부분에서 나는 만족하고 절제를 한 사람이고 더 올라갔으니까 더 비싸게도 팔아낸 사람이 되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쵸. 이런 건 기술적으로 생각하시고 매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트렉스를 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뭐 나쁘다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 장기로 가져가실 거면은 무조건 싼게 좋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갔을 때 다시 살 생각을 해야지 들고 갈 네.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올라왔을 때. 네네. 그래서 수익을 챙겨 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니 음,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트님. 네, 어떤 감사합니다. 게 궁금하세요? 어. 네. 한국 조선해양이고요. 네. 118,500원의 1 0로입니다 11만 8,500원. 8,500원이요. 네, 네. 뭐사신 이유는 뭘까요? 어 제가 한한 100일 정도 조금 안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조선 쪽이 네. 향후에는 괜찮을 것같으로 들어갔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빠져가지고 음. 한번 상담 좀받고가 연락드렸습니다. 뭐 일단 물은 엎질러졌어요. 네네. 네, 조선주는 사면 안 됐는데, 아마 방송 보셨으면, 은 뭐, 재 방송 뿐만 아니라 저희 주챔쇼에 나온 전문가 분들은 아마 조선주를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다른 네. 분들까지 이렇게 어, 체크를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우리 이제 저희 회사 분들은 이거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선주가 응. 발주가 많았다, LNG선 발주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급등 나왔던 시절이 2021년 막뭐 이럴 때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발주 대박이 났다 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돈안 되는 발주다. 그러니까 남는 발주가 아니다. 돈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거 적자 발주다. 이게 그냥 수량만 많이 떼우기 위해서 그냥 발주 수주를 많이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떼우기 위해서 적자지만 해 왔다.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나오니까 얘들이 배만들었는데 어때요? 계약은 했는데 계약을 해서 얼마에 팔기로 계약은 해놨는데 지금 부품값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적자 나서 아, 예, 예. 회사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저 밑으로 내가 감자 때리고 구조 조정하고 회사가 완전히 죽을랑 말랑 하는 걸 국가가 살려준다 나오고 뭐 인수 안에만 해 합병 안에만 해 전부 다 강연돼야 돼요, 그냥. 그런 음, 정도의 예.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애초에 샀을 때부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됐고 지금 안 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각오는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가 그렇게 장기가 뭐 미래로 봤을 때 엄청나게 밝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가가 어쨌든 살릴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기회가 맞으나 저렇게 수준이 뭐냐고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둘려있던 사람들이 탈출할 기회고 사선 안 되는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지금은 얘는 다시 기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싸지는 싸게 되면은 국가가 살릴 것이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합쳐가지고 얘를 살리려고 노력할 거니까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건 뻔해요. 네. 근데 그걸 내가 11만 원에 들고 있을 때 다시 올라올 때 수익이냐 아니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내가 비싸게 사서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조선주를 들고 있는 분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시청자님의 본전까지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가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음, 올라오긴 올라올 텐데. 그래서 비싸게 들고 있다는 라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지, 비중이 10%라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추가 매수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예. 저는 이 종목을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지금 현재 자리 8만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여기서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뭔가 악재가 터진다든지 실적이 안 좋다든지 그런 인식 때문에 또 주가가 한번 더 밀릴 거라고 봐요. 네, 예. 그래서 한 6만 5천원이나 6만원 이하까지도 한번 밀려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 정도 내려가면 저는 투자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저 정도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 팔면 손해는 아니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돈 아니면 은한 2, 3년 보고 그냥 가져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2, 3년도 아니고 4년, 5년 정도요. 아 예예. 예, 음, 예. 그래서 예. 밑으로 내려올 때한 7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 준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 덜컥하지 마시고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8만 원에서 예. 10만 원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추가 매수 안해도 올라갈 때 12, 3만 원까지 갈수 있거든요 음, 그럼 네. 본전이든 수익이든 좀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급한 건 아니고 그냥 보유하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짜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지금은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요 네. 그렇죠 멘토님 4월 11일자 네 그 원바닥 찍었을 때 그때 네. 조금 추가 배수를 할까 저는 내심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추, 어, <laughs> 차트 공부를 좀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원바닥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지금 이제 네. 질문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시청자님의 질문을 보니까 차트 공부를 안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예, 이게 원바닥이 아니에요. <laughs> 아니, 네. 그, 예, 네. 그 전에 원바닥이고. 쌍바닥을 그리고 네. 또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면서 이제는 쓰리바닥이 되면서 횡보자리로 바뀌면서 원형 바닥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봐야 되는 그런 차트 모양이지. 아유. 요 4월 11일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좀더 광범위하게 많이 해서 응용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그냥 하나 띡 외워가지고 띡 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어, JW 홀딩스. 네. 55,000원에 6% 정도 돼요. JW 홀딩스를 네. 5,500원에요? 5,500. 5,500원 음, 네. 아니 5,500원에 6%. 어, 일단 JW 홀딩스는요. 실적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홀딩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 홀딩스 지주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나는 한 5년 투자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냥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게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JW 홀딩스의 문제가 아니라 홀딩스라든지 지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붙은 기업들은 향후 5년은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그냥 더 사겠다 생각하고 배당도 받아가면서 천천히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주가가 잘안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세를 내는 거는 어렵지 않은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세를 내면 오랫동안 <laughs> 내는데, 그 전까지는, 어, 뚜렷한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계시지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으면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될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로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쩔 수가 <laughs> 없어요. 뭐라고요? 지금 6%니까 는 조금 더살수 있는. 그러니까요. 더 사도 계획을... 괜찮아요. 대신에 아까 몇 년요? 아. 중년 예, 예. 그걸 생각하고 투자를 네. 하시라는 거예요. 추가 매수하고, 뭐, 더 사고 싶어요. 뭐, 다, 다, 상관없어요. 뭐, 사셔도 되고, 그냥 뭐, 계속 사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도 되고, 1년에 한번 사도 되는데, 몇 년요? 몇 년이요? 5년이요. 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더 사는 거 아무 상관없고요. 6%니까, 여기서 6%를 더 사시든지, 3천원에서또 사시든지, 2천원 됐을 때또 사시든지 상관없어요. 대신에, 5년은 잡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게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5, 6년 뒤에 난 주가가 올랐을 때팔 거를 계획하고 짜야 되는 그런 종목인 거지, 아, 지금 내려갔으니까 손실 중이에요. 라는 손실 중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네요. 이건 오히려 투자 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더 사고 싶다라고 하는 건요, 저는 말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로 5년을 볼 각오가 되어 있으시면, 지금 더 사시고, 지금 한 12%까지 비중을, 네. 네. 비중을 늘리시고요, 3,000원 이하로 네. 왔을 때는 20%까지 비중을 늘리시고요, 2,000원 이하로 갔을 때는 50%까지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왜? 나는 떨어졌을 때팔 사람이 아니고, 멀리 보고 올라갔을 때팔 사람이니까 내려간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한 관점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더 사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등 나갈 때 4,500원에서 타협 보고 손절하고 나가라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에이, 에이. 시간을 벌어야죠. 에이, 에이. 내가 잘못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5년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2 0 0원까지 어,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비중 50%까지 늘린다라고 각오하시면 될것 네. 같고요. 그게 아니면 저는 굳이 그렇게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으시다면 응. 그냥 반등 나오면 여기서 4,500원에서 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가 또 많이 잡혀 있으니까요. 강연회 언제 하는지 일정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정보를 토대로 현명한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또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신규 매수 문의가 들어왔네요. OCI 신규 매수는 어떨까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가라고 하는 게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닥이 있고 천장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볼 텐데요. 천장과 바닥 제가 지금 이렇게 까만색 선을 그려놨어요. 저기가 천장인 것 같아 보이고 일단 그리고 저점이 여긴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기가 저점인지 바, 천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 있잖아요. 저기가 천장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데 일단 눈에 보여지는 바닥과 천장인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바닥인 것 같아 보이는 부분과 천장인 것 같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인 것 같냐. 라고 하면 어중간에 그 공중, 어중간하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 굳이 사야하나라는 의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죠 굳이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왜 고생을 하려고 하나라는 거죠 왜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루나코인 다들 뭐 들어보셨을 텐데 그 루나코인도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다잘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은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 무년진 말 듣고 안 샀더니 올라가니까는 이거 배 아파 죽겠네 저거 저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실 났어 수익 안 봤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오히려 확실하게 여기서 버티는 걸좀더 확인을 하고 안전하다 싶을 때좀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했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면 확실히 내려왔을 때 어디서 자리를 잡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장기 투자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사서 모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장기 투자할 건데 뭐 주가가 내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모아 간다 생각하고 사셔도 되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지금은 조금 섣부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위쪽 추세라고 할수 있는 상단부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어떤 11만 5천 원, 12만 원 자리가 왔을 때. 어, 여기가 돌파단타라든지 단타성으로 들어갈 만한 자리는 맞으나 그게 아니면 은 저는 굳이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음 종목은 NA플러스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4,800원에 12%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어 이것도 이제 그렇죠 올라왔을 때가 있고 내려왔을 때가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장인 것 같아 보이는 데가 있고 바닥인 것 같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니까 천원 자리는 바닥인 것 같고요 올라오니까 육천 원 자리가 천장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올라오기 전에는 어때요? 아이 자리가 천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육천 원까지 갔잖아요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사람이 안에 많아요. 저기에 지금 한 사람이 더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한데 내가 굳이 그거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가내가 한번 타볼까? 타면은 내가좀더 아, 나이친 괜찮겠지. 타는이띠 하면 이친이친부끄이워라이러고나이는모습이에요왜이런걸하냐는거죠그 친구가 이 친구가 이 비어 있는 거. 왜 여기 올라간 걸 천장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더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마지막인 줄 알고 탔는데, 더 아니면 더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탔는데, 띠! 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 내렸잖아요. 안 내리고 있으니까 띠! 계속 거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뒤에서 빨리 좀 내리지, 서 마지막에 탄 사람 저 너무하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탄 사람 손절하고 나가야죠. 근데 안 나갔죠. 그러니까 일이 점점 더 퍼지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 때린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3,000원 또는 2,500원까지 더 밀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동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갔다가 상승하면 할수 있는 자리로보여져서 4,3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을 타협 보고 마지막에 타셨으니까 손절하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SM이라는 종목을 또 매수하셨다라고 합니다. 8 2 0 0 0 원대 매수하셨는데 방금 어 비유했던 것을 그대로 이유어 약간 어좀 접목을 시킨다면 이것도 엘리베이터 막차 탔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라 타셔가지고 띠 거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냥 앞면 몰수하고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네,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아옆 사람이겠지. 나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니까 왜안 나갑니까? 그냥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이 나갈 때이 반등세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팔고 나가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것을 이용해서 7만 6천 원대 또는 8만 원대까지 목표를 잡고 대응하셔가지고 저는 매도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올라올 때 매도하시고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힘 빠진다는 말은 이렇게 양봉으로 거, 어, 거세게 좀 세차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힘 빠져가지고 빌빌빌빌빌거리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비중을 줄이시고. 매도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을 어, 또 있나요? 있으면 보도록 하고 아니면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그 궁금하세요? 저 펄어비스고요. 네. 5만 4천 원에 30%입니다. 5만 4천 원에 30%요? 네. 네, 펄어비스는 제가 월요일 상담을 했거든요. 아, 네네. 네. 어, 일단, 54,000원이면은, 참, 안타깝지만, 정말, 엉터리 투자를 하신 거예요. 아, 네. 네, 수익을 지금 거의 두배 이상까지 줬는데도 안 챙기고 있다가, 어, 그 사실은, 그 작년 1월에, 네. 그 뭐라고요? 작년 1월에, 네. 하고, 조금 입절한 상태에서, 네. 그, 사실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조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원래 그래요. 어, 나한테 이런 네. 안 좋은 일이 생길 건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안 좋은 일은 불시에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네,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고 모든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사고라는 것도 그래요. 갑자기 나한테 사고가 날 거라고 네. 누가 예고해주진 않잖아요. 그죠? 어, 교통사고도 그럴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화재 사고도 그럴 거고. 나한테 미리 알려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운전할 때는 방어 운전을 해야 되고 도로를 건널 때는 좌우 잘 살피고 가야 될 거고 뭔가 우리가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막연한 희망이에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함과 그리고, 에이, 주가는 올라갈 거야, 더갈 거야, 더볼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진짜 희망들이 있거든요. 그게 섞였을 때 독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막연하게 바라보고 계셨고, 에이,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그 생각이 지금 이런 주가를 만들어서 결국 수익을 도로 다 뱉어낸 것처럼 내가 얻어낸 건 아니지만 내가 번 것도 아니지만 팔지 않았으니까 번게 아니지만 다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어, 맞아요. <laughs>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내가 벌었었다. 근데 내가 얼마 벌었는데 지금 다 뺏겼다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번 적이 없다라고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네네.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투자하다 보면은 뭐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반토막 나고 진짜 막 손실 나가지고 아작이 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좌들도 많잖아요. 상담 보면은 근데 네네. 지금 이거는 이런 거 없잖아요. 맞잖아요. 아, 네. 아니, 수익을 네. 뭐, 아, 몇, 얼마 벌수 있었는데 못 팔았다. 이거는 나의 꿈이었고. 그죠? 네. 꿈속에서 우리가 김태희 뭐 이런 뭐 연예인들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지현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꿈 깨고 나서 내가 뭐, 아, 김태희가 내 와이프였는데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꿈이었네 하잖아요. 그죠? 이건 네. 지금 꿈이었어요. 펄어비스는 그냥 일종의 꿈이었다 생각하고 깨세요, 이제. 깨어나오셔가지고, 지금은 뭐 하시면 네. 되냐면, 5만 4천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5만 7천원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수익 챙기려고 하면 배가 아프니까, 이거, 아이, 저도 안 먹는다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아, 네. 5만 4천원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다가 본점까지 오게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들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릴 이유가 있어요? 아. 굳이 물려서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본점에 파세요, 네. 그냥. 아. 네. 음, 네. 그리고, 여기서 올라와주면, 아, 나한테 이거 뭐 여기서 돈 벌었던 게 아쉬우니까는 7만 원까지라도 주거나 8만 원까지라도 주거나 생각하고 단기 반등 때 수익을 챙기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저도 뭐 뭐라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네.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빠져 가지고 내가 돈 벌었었는데 아쉽다면서 펄어비스 내가 복수할 거야 하면서 오기로 달려들었다가 나중에는 계좌가 반토막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 어떤 인생을 사실 건지는 제가 결정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누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음, 맞습니다. 저는 또한 단계 성장하시기를 좀 기원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번적 없다. 따라 한번 해 보세요. 번적 없다 나는. 번적 없다. 네, 번적 없어요. 그냥 꿈 깨야 돼요. 이거는 깨서 그냥 5만 5만 4천 원이 지지가 된다면 그대로 들고 가시고 7, 8만 원까지 반등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타협 보고 나오시면 되고요. 저기가 무너지면 됐다마 하고 나오셔가지고 다시 퍼러비스와 같은 그런 종목을 다시 사셔가지고 다음 번에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네네. 네 펄업 있어요. 너무 목매지 마세요. 주식이 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트입니다네아이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아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아 네이버요. 네이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그 매수가가 34만 원에. 그 40%를 샀습니다. 아, 네이버 40%를 34만 원이요. 음. 네. 어, 뭔가 뚜렷한 해답을 바라시겠죠. 전화를 하셨을 때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답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일단 40%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라는 기업은요,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건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거든요. 뭐냐면 장기로 본다. 우리가 한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저는 34만원보다는 위로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든지 간에.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저는 네이버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때는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도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99%까지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을 보면은 야 이건 지금 당장은 거품이다. 그러니까 맥주잔에 맥주를 부은 거예요. 거품이 막 올라왔어요. 한 시간 뒤에는 누군가가 따라줘서 맥주를 정말로 거품이 아닌 진짜 맥주를 따라 놓겠지 누군가 따라주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은 거품이 올라와서 누구도 안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을 보고 단장을 보고 짧은 시기를 본다면 얘는 내려갈 것 같아요. 더 많이 내려갈 것 같고 더 많이 내려간 다음에 자리를 한참을 잡고 올라오는데 시간 정말 많이 걸릴 것 같은 그 어려운 고생길을 34만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큰일이다 생각이 들고요. 장기로 보실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막 상담을 받아보면요. 해석이 다 달라요. 아, 괜찮습니다.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아우, 이런 거 큰일 났습니다. 손들어 하세요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걸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담받을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멀리 볼 거다, 아니면 눈앞을 볼 거다를 결정을 하셔야만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 상담 나오는 내용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를 장기로 보실 거라면 은 그냥 기다리셔가지고 20만원까지 또는 18만원까지 떨어지면요. 비중을 100%까지 그냥 늘려버리세요. 그냥. 장기로 보실 거라면 저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이버가 15만원이다 아우 사야죠 네이버와 같이 이렇게 좋은 기업을 앞으로 발전할 게 뻔한 기업을 실적이 점점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기업을 어떻게 15만원에 안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야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그때는 그냥 냅다 달려들고 사야 되는 자리가 맞는데 지금 자리는 단기반등과 출렁임들이 반복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하락이 끝나야 되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와야 되는 그 아주 힘든 시기를 가을부터 시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네, 만약에 손절한 한다면 아까 말했죠, 1, 15만 원까지 갔을 때 그냥 100%까지 늘릴 생각 하고 가져가시는 게 맞고 10년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요. 네, 만약, 그래서 만약 손절한다. 그러니까 손절을 한다면 손절을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단기 반등이 저는 27만 원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보여서요. 여기서 나올 때 31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정도쯤에서는 손절하고 나가는 게 제일 시간을 버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 감사합니다. 음, 네, 그래서 관점을 잘 잡고 대응점을 잘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부터 결정을 하시고 어, 다음에 상담을 이용하신다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D 현대요. HD 현대 산업개발인가요, 아니면 현대인가요? 현대요. 현대고요몇십가한 비중이요? 8만 6천 원에 100 8만 6천 원에 100%요? 네, 한 5년 됐을 거예요, 이거요. 오래됐어요. 네. 뭐, 일단은 본전 네.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본전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 네. 당장에 조금, 이거는 뭐, 뭐, 5년 동안 들고 가시면서 상담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음 그래서 들고 가는 동안에 그냥 장기로 끌고 가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만 오년 내도록 들으셨을 거거든요. 네, 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이 그랬을 거예요. 가지고 가면 네, 됩니다. 네. 반등심에도 하면 됩니다. 반등심에도 하면 됩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이것도 좋은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본전 찾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2021년 네. 올라왔을 때 팔았어야 되는 기업이에요. 맞아요. 반등시 매도라는 말을 기억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또 지금 다시 또 기회가 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 길을 걸어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네. 예측과 전망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은 말과 별 다른 말은 없을 겁니다. 그냥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서 네. 반등시 매도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또 똑같이 해드릴 수 밖에 없어요. 왜? 시작부터 잘못됐고, 기업이 잘못됐고, 그냥 가져가는 동안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고 놓치고 있는 건 누굽니까? 접니까? 시청자님입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상담을 받는 내도록 어떤 누군가에게 언제 어느 시기에 받더라도 똑같은 상담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을 근데, 제대로 해준 적이 없으니까. 음. 제대로 올라왔을 때 팔아내거나 반등 나왔을 때 팔았으면 전략이라는 게딴게 게 나오는데 비중 100%만 할수 있는 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 반등 얼마 때. 그러니까 그, 또 이제 질문은 항상 상담할 때마다 반등 어디까지 나올까요? 물어봤겠죠.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목표가를 정해 줬겠지만 그 의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음. 없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도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갈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꺾여서 또 내려가게 될지 알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맞아요, 네.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 내가 7만 원을 목표로 잡겠다 하면 지금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기간 2년이 걸리든 네. 1년이 네. 걸리든 그걸 내가 각오하고 기다리겠다는 네. 각오가 필요하고요. 아우 나 그런 네. 거 싫어요라고 한다면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6만 2천 원 자리가 돌파되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네. 6만 2천 원대 네. 내가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6만 이천 원 돌파하면 저는 보유하셔서 7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좋고요. 7만 원을 목표가로 잡으려고 한다면 저는 2, 3년 동안은 그냥 또 가져가시면서 어 고생하실 수밖에 없다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그냥 끌고 가지 마시고 비중을 빨리 5년 전이 아니라 4년 전이라도 3년 전이라도 2년 전이라도 1년 전이라도 비중 한 번이라도 줄였으면 이런 상담을 또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중을 이번에는 반드시 줄여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6만 2천 원 돌파 안 하면 비중을 비중이라도 손절 안 하더라도 비중이라도 줄여 내야 다음 번에 3만 네. 5천 원까지 떨어지든 5만 원까지 떨어지면 뭐라도 할게 생긴다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음, 6만 2천 원이요? 6만 2천 원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유튜브 상담에 또 많은 상담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상담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을 보도록 할게요. 넷마블. 89,800원에 5% 추매 타이밍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추매 타이밍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건요. 단기적으로 좀 보지 마세요. 주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보면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흐름이라는 게. 이 흐름 안에서 눈앞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우,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살걸, 어제 살걸 이러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주가라는 건 저렇게 안 가요. 제가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기업도요 주가가 올라올 때 추가하면서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이거 올라올 때 이거 올라와서 이렇게 급등 안 나옵니다. 바닥 잡을 겁니다. 바닥 잡는 동안에 천천히 해도 되니까 굳이 하지 마세요. 추가하면서 할 거면 15만원대가 좋지 뭐 한다고 18만대 원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 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와이 뭐년지멘토가네가 15만원까지 내려간다 했는데 또 올라가잖아. 또 올라가잖아. 18만원 가잖아. 아 어제 할걸 상담이 뭐 항의가 많아가지고 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 거 어때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바닥을 잡고 있잖아요 아 천천히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서두르냐 는 거죠 넷마블도 똑같아요 이렇게 무거운 기업들은 오히려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7만원대에서 8만원 요 사이에서 바닥을 잡냐 안 잡냐를 더 체크를 하시고 저는 한두달 정도 기다렸다가 추가하면 하는게 낫다 생각이 드니깐요 그냥 가져가라 그리고 이런 데서 털리면 절대로 안된다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상담 인데요 삼성 sds 분석 좀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13만 7000원 이면 사실은 분석할 의미가 없는 가격이다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은 요 저는 늘 말하지만 블록체인의 대장주는 삼성 sds 다 그리고 우리나라 디지털 화폐 실험 하고 있거든요 모의 실험 하가지고 이제 결과 발표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화폐 실험과 디지털 화폐에서의 대장주도 삼성 sds 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 진면목을 몰라서 그냥 그냥 뭐, 키뭐저 다른 거, 지금 올라오고 있는 뭐 화폐 관련주, 한네트라든지, 뭐, 보안 관련주, 딴거 보고 있을 뿐이지, 얘는 한번 시세 내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앞을 보고 투자하실 거면 적합한 동, 어, 종목은 아니에요. 나 지금 잠깐 눈앞을 보고 뭐한 달, 두 달, 육개월, 일년 안에 수익 낼 거야 하면은 아,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은 가지고 가면 갈수록 굉장히 진국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왜 우럭 매운탕 같은 것도 어때요? 끓이면 끓일수록 국물이 진하게 나오죠. 사골곰탕 어때요? 끓일수록 진하죠. 묵은지 어때요? 묵힐수록 진하죠. 얘는 묵혀야 되는데 자꾸 설익었을 때 맛보고 아우 맛 없어, 아우 맛 없어하는데 뭐한다고 이거 먹으러 왔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분석이라는 게 별로 필요 없고요. 비중이 좀 많아서 380%면 많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 많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는 저 지금 여기 14만 원대 올라오면은 한30% 정도 비중 줄였다가 떨어지면 13만 원 이하에서 비중을 80%까지 늘리는 것이 맞다란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전화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수고하습니다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GS 글로벌. GS 글로벌이고요. 매수 가능 비중이요? 4,480원에 50%. 4,480원에 50%요? 예, 예. 주식을 잘 하시나요? 예? 주식 잘 하세요? 아니 뭐, 잘못 하죠. 네. 어, 주식 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종목이 급등주예요 예, 예. 급등이 나온, 그러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막 정말 두배 올라가 버리거나 막 몇십 프로, 팔십 프로, 구십 프로 막두 자릿수 이상. 갑자기 급등 나온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기업은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운전도 보면요, 그냥 어, 일반적인 도로에서 운전이 어, 어, 괜찮은데, 골목길을 가면 좀 어려워지고, 레이싱하고 있는, 정말 선수들이 막 그냥 쌩쌩 날리면서 막 300km 밟고 있는 그런 데서 운전하라고 하면 초보 운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런 자리가 그래요. GS 글로벌은요, 단기 급등주인데요.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 정말 큰 손들, 단타꾼들이 와가지고 여기 전국 단타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정말 큰 손들이 자기들끼리 심리전 호가 보면서 싸우고 올렸다가 뺐다가 완전히 흔들어대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시청자님처럼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수를 못 써요. 이해가 되세요? 네. 최고 네, 고가에서. 맞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사람을 홀려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잘안 돼요. 여기 뭐 귀신이 네. 올린 것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사버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종목을 아예 안 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천벌받을 거예요. 이런 건 추천해서도 안 되고, 사서도 안 되는 기업이고요.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봐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반등이 나오는 지금 자리잖아요. 그죠? 요즘에 최근 조금 올라오고 있죠, 그죠? 예. 예. 이 올라오고 있는 자리에서 4,300원 이상이면 그냥 손실 크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시는 게 어떨까? 여기서 손절하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4,300원에서 빨리 여기서 퇴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 요거는 만약에 내일부터 해가지고 3,90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이거 더 이상 보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900원에서는 아프시겠지만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잘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좀 이렇게 우량주라고 할만한 기업들은 전부 다막 푹푹 떨어지고 있고, 뭔가 바닥을 기어다니니까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또 내가 매매를 안하기에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온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럴 때가 제일 힘든 고비예요. 이걸 지금 넘기지 못하면 여러분들 계산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희비가 분명히 엇갈린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잘 버텼던 분들은요, 지금처럼만 잘버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잠시라도 다른 길을 홀려서 갔다 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상담 받으시거나 빠른 손절을 통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셔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 주시기를 조금 기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주 주챔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오후 장에도 또 우리 또 프로그램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데일리 TV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면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